고 조용기 목사의 일주기 추모 예배가 14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12,000명의 성도가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목회자와 장로들은 생전 조 목사가 강조했던 절대 긍정과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 영성 정신을 이어받기를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 조용기 목사가 생전에 자주 전한 말입니다. 14일 조용기 원로 목사 소천 일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세 가지 지향점인 절대 긍정의 믿음,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 성령 충만을 통한 복음 전파를 계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절대 긍정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나 목사님은 절대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강대상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첫째도 절대 긍정의 믿음, 둘째도 절대 긍정의 믿음, 마지막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추모사는 조 목사의 사역을 회고하며 그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김근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로장회장과 김공열 원로장로회장은 목사님이 심어준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과 할 수 있다고 선포했던 절대 긍정의 정신, 기백을 고스란히 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정동균 총회장도 조용기 목사가 뿌려놓은 선한 사업들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열매가 풍성한 신앙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기를 약속드립니다. 조용기 평양 심장병원 건립 사업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모든 선한 사업, 복음을 실은 모든 문서 선교 사업, 우리 교단사나 모든 기독교 교육기관 등 우리 조용기 목사님 시작한 모든 사업을 저희가 이루고 유지하며 발전시키겠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는 1958년 대조동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서대문교회를 거쳐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성도수 기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71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1992년부터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재를 세 차례 역임했습니다. 오늘 16일엔 일본 도쿄에서도 조용기 목사의 일본 선교 45주년 기념식을 겸해 추모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